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, 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? 어? 선생님! 어 꼬마야, 무슨 일 있으세요? 표정이 안 좋은데? 아니 저번에 얘기했던 그 약의 업그레이드를 연구 중인데 아 생각처럼 잘 안 돼서. 많이 어렵죠? 그래도 계속 해봐야지. 근데 지금도 약의 성능은 진짜 충분해요. 그 몸에 이상은 없지? 네,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. 혹시라도 그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야 돼. 알겠지? 네, 알겠어요 선생님. 아 맞다, 근데 그 우리가 쫓고 있던 그 범인 잡혔대요. 아 그래? 아 진짜 잘됐다. 근데 또 다른 범인이 나타나서 그 범인만 잡으면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나도 더 열심히 연구해 볼게. 네,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. 그래, 조심히 가. 수고하세요. 얼른 가서 다시 시도해 봐야겠어. 의사 양반! 누구십니까? 그냥 뭐 의사 선생님한테 볼일이 있는 사람? 그 무슨 볼일이? 당신이 그 꼬마한테 약 만들어준 양반이지? 아차! 뭐 놀랄 필요가 없어. 어? 뭐 다 알고 왔으니까. 혹시 당신이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랑 같은 편? 같은 편이었지? 근데 뭐 이젠 아니고. 근데 나한테 무슨 볼일이? 그 꼬마한테 약 주는 건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? 네? 그 꼬마가 약을 먹고 그 뭐 변신인가 뭔가를 해버리면 그 내가 그 꼬마를 그 좀 손보는데 좀 귀찮아지거든, 응? 그러니까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. 그럴 순 없습니다. 아따, 내가 뭐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. 그럼 뭐 의사 양반을 없애서라도 이 멈추게 해야지.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잖아, 어?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그 약 만드는 거 그만두라니까. 싫습니다. 저리요. 아저씨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응? 어? 저 사람은? 어 그러면 그 나는 이만 갈 테니까 그 뭐 둘이 뭐 재밌게 놀으라고. 응? 간다. 조금 전에 저 사람도 범인이랑 한 편이야. 범인이랑 같은 편이다. 경찰이 신고해야 돼. 아야 그만해라. 그 의사 양반, 그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한 말이요? 그 다음번에는 진짜 죽일 수도 있어, 응?
그 명심하라고. 저기요, 괜찮으세요? 꼬마야 고마워. 제가 아는 동생이 그러는데, 방금 전에 저 사람들 그 얼마 전에 나타났던 그 검은 옷 입은 범인이랑 같은 편이래요. 그때 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을 왜? 그게 시우한테 얼른 얘기해 줘야겠다. 변신해서 확 잡으라고. 변신? 아버한테도 말하지 말랬는데. 너 약에 대해서 시우한테 다 들었구나. 선생님도 그 약을 알아요? 그때 선생님은 시우를 어떻게 아세요? 그 약을 만들어준 게 바로 나야. 네? 꼬마야, 너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. 알겠어요 선생님. 일단 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너 얼른 집으로 가. 네, 알겠습니다. 뭐? 의사 선생님을? 근데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그냥 도망갔어. 알겠어요? 그래 꼬마야, 무슨 일이? 그 최강우라는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. 뭐? 아니 그놈들이 어떻게? 그 약을 만든 사람이 의사 선생님인 걸 알아낸 게 아닐까요? 이제 어떻게 해요? 그 선생님 쪽에는 이 내가 경찰을 붙여서 보호를 해드릴 테니까 이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. 네 알겠습니다. 조심하거라. 근데 뭔가 이상했어. 그냥 고통을 모르는 느낌? 뭔가 불안해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